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의 시절이 쉽지 않은 것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일 겁니다. 전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지가 않아. 벌써 한 20대가 되어보니까 마음에 그런 결론이 벌써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도 다 잃어버리고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전에는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꿈도 없는 그런 청년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삶일까?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른 청년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쭉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성취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은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나는 사는 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남보다 뛰어나냐 앞으로 내 미래가 더 전망이 있느냐 이런 일에 대한 걱정 이제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앞에 전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보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너무나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된 거 지나 살아온 과거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가르쳐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준비처럼 정말 미래를 위한 준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이 들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면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절대 이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놀랍게 응답받았다고 여러분의 미래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된 사람만 여러분의 미래가 윤택해지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이끄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떻다, 내가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단 하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여러분이 모든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냥 지루한 반복적인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정말 공부도 다 마쳤는데 너무 따분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 오늘도 기다려. 그런 응답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는 따분하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지루한 그런 고생스러운 길을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셉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수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낸다면 그는 진짜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정말 허탈할 정도죠. 고생만, 생고생만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마음이 계신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언뜻 떠올라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마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영 만족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목사님은 안다고 듣는다고 말씀하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못 믿겠다고 해요. 그런 경험이 없대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순종도 안 되는 거고, 순종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아무런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함께 살기는 해요. 아무런 대화를 안 해요. 뭐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나도 누구에게 말 걸지도 않고, 나에게 말 걸어주는 가족도 없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나는 또 내 할 일 학교나 직장으로 나가고,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며칠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오셨다면 내게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인이 되는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교인이에요. 아주 말릴 수가 없어요. 들었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들었다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못 들으셔서 그렇단. 이런 분들이 목회하면서 정말 골치 아픈 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다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더 심각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등록하는 제자훈련 과정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은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한다는 말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인도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데 산도 가르고 바람이 바위도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산도 옮기고 바위도 깨트리는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이 왜 도대체 엘리야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아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건 정말 우리가
뭔가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좀 분명하게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런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 작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래 모임에 꼭 가라. 아까 광고 들었잖아요. 너 끝나고 또래 모임에는 꼭 참석하거라. 그게 궁금하지도 않니? 어떤 모임인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걸 그냥 얼핏 지나가는 생각으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래 모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임재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해보는,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일까? 그럴지도 몰라. 그럼 한번 순종해보자. 아유 아니었네. 정말 놀라웠잖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바로 그 삶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큰 목포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정말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그런 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그리고 이런 농한기가 되면 산상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한 주, 두 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 어릴 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루는 어머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구워 오시더래요. 그런데 그 자기 등록금인데, 중학교 등록금인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가는 집사님. 아니 우리 엄마는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늘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도 안 나가는 집사님한테 가서 돈 꾸러 가야 된다.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어릴 때 아니 도대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늘 병치레를 하는데 그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해요.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 나는 항상 이렇게 몸이 아파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아니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철야기도도 안 하는 그 집사님 아들들 딸들은 다 그렇게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 기도를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은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대성통곡하고 우시더래요. 우시면서 보니까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울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형편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마음도 다 내가 다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도, 교회 기도문 가로막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백동전 목사님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이루어진 게 뭐 있냐.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는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열흘을 지나고 다시 교회를 가시길래 어머니 왜 오늘은 교회 가시나요? 기도가 안 돼.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문제들 하나 해결된 게 없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이 참 반전이 있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나같이 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 들어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가 실패냐? 전혀 아니더라는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동전 목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응답도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응답이 안 되면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셨어도 기도 중에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와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마저도 없었다면 진짜 무슨 힘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는 않으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집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계신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주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있고 내게 용기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랬던 적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이렇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옛생활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확 뜨겁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 응답을 체험해 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고 침체를 겪었다가 그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기도 중에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그게 막 믿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벌써 여러 번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셨다면 이런 체험들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시절, 이 귀한 시절,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는요, 무슨 일을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성공해버린 사람은 오히려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아요? 어떤 아나운서가 자기가 아나운서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아나운서도 되고 KBS 공채가 되고 10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이제 베테랑 아나운서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너 꿈이 뭐냐? 그런 질문이 확 와닿다. 나 꿈은 아나운서였지. 너 아나운서 됐잖아. 10년째야 너 지금. 그러면 나는 꿈이 없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청년의 때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허락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경우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4년이에요. 한 5년 전인데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어서 그때 7월 아주 무더운 여름 미국의 댈러스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때 바깥 기온이 지금 이때와 비슷해요. 바깥에 나가면 뭐 열기가 확 느껴지는 그랬던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일이라고. 아니 그 소중한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여름에 어떻게 이 뜨거운 달라스에서 한여름을 보내냐. 근데 저는 저와 제 아내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그 달라스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미국 달라스에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보이는 건 파란 하늘이고 그리고는 저 멀리 지평선 그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하루는 이제 아내와 저희 딸이 뭘 사러 나가고 저 혼자서 이제 집을 가게 됐는데 집에 가보니까 열쇠를 제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는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제 아내가 돌아와야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당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4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됐어요. 뭐 한국 같아야 어디 뭐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죠. 그냥 꼼짝없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바깥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하고 있죠? 겨우 나무 그늘이 하나 있어서 그 나무 그늘 밑에 이제 돌을 받쳐놓고 앉았습니다. 처음 처량하더라고. 화도 막 나요. 아니 열쇠를 주고 집에 가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냐 뭐 이런 화도 나고. 그런데 뭐 화를 낸다고 도움이 되나요?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때 마음에 기도밖에 할 게 없지 뭐.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짜증만 이렇게 올라오고 기도도 뭐가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기도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금방 끝내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이렇게 메말라 있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금방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이렇게 나가보면 갑자기 기도가 확 열립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 기도가 열리더라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가라앉으면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한 그렇게 한 두세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명확하게 주셨던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불이 났게 거기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강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강하고 분명한 그런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라. 뜨겁고 강한 체험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걸 기대하지 마라. 오직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강하고 극적이고 놀라운 체험은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할 것이야. 이미 죽은 자임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주셨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오늘 특별한 체험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화 안 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 식당에 있는 매니저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미국에 여기 와 계시냐고,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지난 3년 동안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 식사비를 그분이 자기가 계산하겠다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신도 지금 일을 하러 여기 나와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분이 한사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 주시려는 무슨 은혜가 있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자기는 그대로 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그 조금 전에 그 땡볕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막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강하고 뜨거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정확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제 가슴에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놀라운 하루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안 드는 일, 때때로 어떤 때는 막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들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체험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1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세요. 또 결론이 예수 동행 일기로 갑니다. 하여튼 반드시 기록하세요.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 정하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모든 걸 기록해보세요. 기록해.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면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나에게 뭘 도와주었거나 그랬던 경우 그 감사한 내용들을 다 썼다는 거. 그게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에 참 나에게 귀하게 도와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랬던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던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당신에게는 그런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군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기록하기 전에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는 기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하나 기록을 해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아졌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루 종일 뭔가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없어요.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항상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냥 신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성경을 읽는 생활을 힘쓰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20년 뒤가 어떨까? 저는 모르죠. 그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언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지금 속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훈련하는 주님 어떻죠? 오늘 하루가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주님은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이 옳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항상 옳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항상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귀 기울인 사람이 적어서 주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가 말해주겠죠. 네. 한 달을 썼는지 1년을 썼는지 3년을 썼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주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